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리스 1타 강사 레미인의 김용 대표입니다. 지난번 리스의 약간 개요와 인식, 구조 이런 거 등에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용자별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인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시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들에 맞춰서 상세하게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쪽에 제가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서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운용리스 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에 속하는 유형이고요. 보시면 이제 반납형. 네, 반납형입니다. 뭐냐면 약정을 하고서 차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리스 유경험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차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핸드폰 빵원 내고 바꾸듯이 이것도 초기 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목돈이 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나 좀 나쁘게 말하면은 카푸어 분들도 이제 신용이 좋은 분들은 반납형 리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리스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제일 추천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이제 이런 반납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분들인데 목돈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뭐 지금 세금도 나가야 되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어디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통장에 늘 돈이 있어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돈을 묶어놓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좀 수익을 창출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벌이는 상당히 좋은데 목돈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 있어요. 그게 저 같은 좀 케이스인데 돈을 잘 못 모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반납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반납형 리스를 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 일단 고장가 리스를 써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전에 영상에서 장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월에 내는 납입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55%로 제가 계산을 했지만 예를 들어 뭐 60%까지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월에 내는 돈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뭣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나는 타다가 반납할 거예요 하면서 금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인? 글쎄요, 할인 많으면 좋죠. 근데 할인 가지고 장난들도 칠 수 있기 때문에 할인도 보실 필요 없어요. 수입차의 경우 무조건 월 리스료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그냥 반납이 목적이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잠깐 높게 해서 무조건 월 리스료만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최고의 견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할인이 A에서는 1400을 줬고 B에서는 1000만원을 줬는데 월 리스료가 1000만원 준 곳이 더 싸다? 그러면은 영업사원이 400만원 감은 거니까 무조건 월 리스료만 따라가시면 그런 호구되실 일은 없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다음, 인수형입니다. 인수형 같은 경우에는 할부나 이제 일시불까지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사업자니까 좀 리스가 조금 어느 정도 건보료가 안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뭐 주변 세무사나 이런 권유에 의해서 뭐 목돈은 있지만 딱히 내가 지금 당장 투자할 때도 없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좋아요. 보증금이랑 잔존 가치를 맞춰 놓는 겁니다. 여기 같은 55%인데도 여기서는 중요한 게 고장가 리스가 아니고 금리가 낮은 리스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증금과 잔존 가치를 뭐 예를 들어 이거 35대 35도 괜찮고요. 더해서 뭐 45대 45 뭐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맞춰놓는 거예요. 맞춰놓기 때문에 나중에 무조건 인수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인수를 안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45% 내고서 빠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존 가치를 40%로 맞춰놨기 때문에 60을 내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15%를 더 냈으니까 인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나는 시작할 때부터 이 차를 인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5%에서 한 40% 정도만 맞춰놔도 웬만한 할부보다 총납이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견적서를 비교할 때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점, 금리입니다. 금리. 이거는 금리만 보시면 돼요. 금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영업사원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범죄 아닌가? 예. 이거는 꼭 금리를 확인하셔야 가장 좋은 견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충형입니다. 절충형. 리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런 유형이 많은데요. 지금 당장 4년 뒤, 5년 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인수를 하게 될지 내가 반납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는 추후의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만기 시점에.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불입을 했기 때문에 반납으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과정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장가 리스로 그냥 두고, 어차피 고장가 리스나 일반 장가 리스나 금리 차이는 사실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0.0%대. 이 고장가 리스와 일반 장가 리스는 사실 장가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잔존 가치는 그대로 두시고 보증금을 좀 최대한 많이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반납을 하게 되면 이 돈은 그대로 고객님 통장으로 환원이 되는 거고, 반납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낮은 이자로 그동안 냈기 때문에 목돈이 있다면은 뭐 이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잔가는 굳이 낮추려고 하지 말고 나올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두자.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이제 숫자로 봐야 좀 와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요즘에 좋아하시는 520i로 보겠습니다. 520i M스포츠 패키지고요. 차량가는 7,330만원. 할인은 글쎄요, 이번 달에 조금 줄어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다음 달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겠죠. 일단 요 기준으로 제가 견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리스에서는 사실 40% 이상이 60개월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개월에 2만 키로 계약했을 때 무보증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월에 88만원이 나오고요. 금리는 6.96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수금 10%. 난 제일 싼 게 좋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대신에 선수금 10% 정도는 사실 보증금으로 넣어봐야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6,600 정도 되는데 10%면 한 660만원 정도 되죠. 5년 뒤에 이거 난 꼭 찾아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으로 넣으셔도 돼요. 사람에 따라 그 금액의 약간 그 차이는 좀 다르겠지만 660만원 정도는 그냥 선수금으로 내버리면은 한 달에 75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금리는 선수금이기 때문에 다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6.57 나오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납을 하시게 될 분들은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10%든 11%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월납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보증으로 해놓고서 저 인수할 건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은 알겠는데 어차피 만기 되셔도 잔존가치 내실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보증으로 계약하셔서 인수하신 분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없는 돈이 그때 가서 생길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있어서 안 넣는 거랑 없어가지고 무보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5년 뒤라고 저 55%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거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수형 60개월로 하셔도 되고, 인수형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다면은 48개월로 하셔도 되는데, 글쎄요, 보통 이제 운용 리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만들어 놓고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싸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자 차량의 감가상각이 이제 5년이기 때문에 그냥 5년 정도 두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40%, 잔존가치 40% 맞춰놨을 때 한 달에 86만원이 나오고요. 금리는 확 떨어지죠. 3.05까지 떨어집니다. 현재 기준. 지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요 정도면은 엄청 저렴한 금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부보다 오히려 더 총액 대비 나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충형입니다. 1번하고 3번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지만 여기는 이제 보증금을 40%를 넣었죠. 2600 정도 나올 텐데 월 14만원 차이가 나요. 월 14만원. 월 14만원 곱하기 60개월 하면 얼마다? 840만원이다. 2600 놓고서 840만원 먹을 수 있는 다른 게 있으면은 다른 데 투자하시고 좀 안정적인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보증금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은 없어지는 돈이냐? 아니죠. 나중에 보증금 40%는 반납하게 되시면 고객님 통장으로 다시 그대로 반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차량가에 15%만 더 내고서 이 차를 인수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첫 번째 편에 만기 시점에 인수를 해야 될 때, 반납을 해야 될 때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넣게 되면은 금리가 이렇게 다운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거면은 운용리스를 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목돈이 좀 없고 벌이가 괜찮다 하시면은 이쪽 승계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승계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현금을 바꿔서 좋은 조건으로 그냥 리스를 인수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오히려 승계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돈이 있는 경우, 목돈이 있으면은 사실 아까도 보시다시피 2,500에 한 달에 14만 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이자 혜택이잖아요. 이렇게 차에다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제가 설명을 또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요약해서 좀 세 가지 경우로만 나눠드렸는데 케이스는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춰서 리스 플랜을 짜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